저 닮으면 대박이죠. 냉장고가 일단 내 거니까. 뭐는 동생이야. 야, 3, 2, 1 하면 무조건 오는 거. 아, 누가 왜? 야, 여기 신동민 누구야? 그 학교 2학년이. 건우님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? 저는 외동입니다. 아, 예. 예. 뭐야, 왜 이렇게 안 놀래요? 왜 놀래요? 진짜 혼자 찍어요? 네. 진짜요? 아, 뭔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이나 누나가 용돈 주고 나는 엄마한테만 용돈을 받는데 내 친구는 엄마랑 누나한테 같이 용돈을 받는 거야. 나는 누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야 돼. 어? 난데? 한 5살 이상이었으면 좋겠어. 난데? 누나들이 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친구들 데리고 우리 집 앞으로 와. 오오. 친구들이 나한테 멘트를 한 번씩 던지는 거지. 오오오. 어? 동빈이 왜 이렇게 남자다워?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윤빈아 왜 이렇게 멋있었어? 이렇게 하면서 같이 노는 거야, 누나들이랑. 나는 여동생이 너무 갖고 싶어. 키도는 그 말랑 뻑짝한 애들이 오빠 할 것 같고 주머니에서 용돈 꼬깃꼬깃 모은 거 있잖아. 내 선물 사주고 이러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. 그거 딱 10살까지 아니야? 내가 K장녀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야. 너가 잘해야 너를 보고 동생들이 배우고 너가 본보기가 돼하고. 아니 나 잘해! 잘 살고 있는데 막 계속 그 얘기 들으니까 약간 왜 내가 잘해야 되지? 지금은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거를 약간 즐겨 들으면 저 닮으면 대박이죠. 저 닮으면 동생들 대박 나지야. 이렇게. 일단 모든 동생들은 왜 이렇게 누나 옷을 뺏어 입고 싶어 하는 거야? 남동생이 옷을 입으면요 옷은 냄새나고요. 옷에 막 빵꾸 뚫려 있고요. 그리고 막 뭐 묻혀와. 지방에 처박아 놓는다 내 옷을. 그러니까 조용히 얌전하게 내 말 갖다. 나는 이제 형이랑 형이 완전 반반대야. 어릴 때도 나는 약간 뛰어놀고 약간 밖에서 날뛰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형은 이제 집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좀 약간 진짜? 어릴 적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내가 뭘 사달라 그러면은 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민이 이거 필요하겠구나. 근데 내가 항상 이제 사달라 그러면은 네가 이거 있어서 뭐 하게. 나는 진짜 외동이 진짜 너무 부러워. 개꿀 아니야. 사랑을 독차지하고 먹는 거에 대한 제한이 없고 냉장고가 일단 내 거니까. 근데 그만큼 책임이 많다. 막 친구랑 놀고 있는데 친구 형이 와서 데려가. 그러면 좀 나는 그때는 좀 서운하지. 어디 가면 항상 외롭지 않으세요?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혼자 있어도 너무 좋아, 너무 편하고 그냥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. 알겠습니다. 진짜 개급하게 불러. 현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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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면 불좀 꺼져. 근데 나는 뒤에 다가올 후폭풍이 두려워. 그래서 진짜 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몸은 누나 방으로 가. 모든 동생들 야 3, 2, 1 하면 무조건 오는 거. 아 누가 왜? 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딱 했어. 가만히 앉아있는데 형이랑 형 친구들이 우리 1학년 교실에 와가지고 문을 촥 열고 들어와. 오 멋있어요 멋있어. 야 여기 신동민 누구야? 이제 저 신동민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. 나한테 와가지고 괴롭히는 애 있냐. 초등학교 2학년이. 그래가지고 나는 그 당시에는 든든하게 학교를 다녔다. 동생이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동생이 있으면 라면 끓여다 주고 불 꺼줄 것 같지 해줘요. 와. 왜 누나 시키면 해야 돼. 와 진짜 못됐다. 아니, 아무래도 남동생이니까 술 먹고 늦게 집에 들어갈 때 전화하면 얌전히 데리러 나오고 아니면 무거운 거 들어주고 할 때는 그래도 좀 쓸만하다. 아무래도 생물학적으로 누나도 여자잖아.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애매하게 말하는 것들 있잖아. 그런 화법들을 여자 언어로 입력된 값을 넣으면 출력이 돼. 캐치할 수 있어. 그래서 그거를 물어볼 때가 진짜 좋은 거 같아. 맞아.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손 양쪽으로 다 잡고 다니셨어. 이렇게? 나 이렇게 이것도 타는데 그네? 예동은 치킨 시켜 먹으면 닭다리 두 개 다 먹을 수 있나요? 다리가 뭡니까? 닭다리 네 개도 먹지. 일단 용돈 안 나눠도 됩니다. 치킨 시킬 때 메뉴 제가 정합니다. 부모님 제가 먹고 싶다는 거 웬만하면 다 같이 먹어요. 그리고 침대, 방 다 혼자 써요. 그만큼 그 무게가 있다. 그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라는 말이 있잖아요. 외동을 하려면 그 기대를 견뎌야 된다. 아. 진짜? 왜요? 왜요? 외동이니까요. 와!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여기 이렇게 하겠다. 이렇게. 아, 근데 이거 반말하면 되죠. 혼자서 하니까. 그러니까. 아 리액션을 안 해줘 옆에서. 이 공간의 약간 분위기를 다 파악이 돼. 지금 촬영장 분위기 어때? 너무 좋아요. 좋은 거 같아? 잘 들어가고 좋아요. 있어? 좋습니다. 잘하거든? 그래서 아까 내려갔을 때 너무 내려가서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.